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최근 집단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통상 전세 가율이 80% 이상이면 전세 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올해 3월 연립 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부산의 전세 가율은 56% 수준입니다. 77%에 달하는 수도권 전세 가율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됩니다만,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인하여 우리 시도 1인 가구, 원룸, 오피스텔이 많은 부산 진구, 동구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했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1일 기준으로 우리 시의 피해 사례는 57건, 피해 규모는 약 68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사기 건물 현황이 6개동 228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시에서도 향후 추가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당정이 협력하여 다양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개소했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84호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 대표자와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까지 감안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지원 방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예방 조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선제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거래 시 모든 전세 사기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전세 사기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해서 피해 유형, 피해 확인, 대응 방안 등을 자세히 알려 시민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3년간 연1.5% 수준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 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건물 임대인이 잠적하여 임차인만으로는 건물의 수선 유지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피해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 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조치도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경매 등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피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110호를 공급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2년간 월 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겠습니다. 각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 등도 별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평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산지방변호사와 협력하여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주말까지 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무료 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소송 구조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에 협조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심리 상담 안심 버스 한 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와 경찰 간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여 전세 사기 근절과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 공인 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 임대 사업을 전세 사기 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TF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경제, 주택, 토지, 세무, 건강, 법무 등 우리 시 관련 부서와 민간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민관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